근데 이모는 약간 귀염상도 아니고, 근데 애교가 있는 상도 아니고, 아니잖아. 근데 옆에다가 남자를, 예를 들어서 옆에 딱 앉혀놓은 것 같으면 목소리 따로 없잖아. 남자들은 여자들 그러는 거 싫어하지. 사주를 떠나고 뭘 떠나고 다 떠나가지고, 일단 남자를 만날 준비가 돼야 되려면 여자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 맞잖아. 이거는 무당이 인연을 만나고 뭐 일부 종사를 하겠다 못하겠다, 어? 네가 무슨 수가 들었구나 이런 것까지는 알수 있겠지만 내가 만날 남자가 없어요. 주변 남자는 있는데, 그 인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네, 제가 좋아하면 좀안 되고, 그래. 그럼 성격을 바꾸든지 해야지. 어? 약간 뭐 이미지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들 크게 남자가 변태 아니면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 응. 이모는 조금 애교상도 아닌데다가 귀염상도 아닌데다가 어? 좀 그래. 네, 좀 세게 생겼죠. 어. 그러니까 좀 남자들이 좀 이렇게 약간 좀 두렵다 그럴까? 좀 무섭다 그럴까? 옆에 가기도 좀 어렵잖아. 누구 연예인 닮았는데? 김한선? 어. 네, 그 얘기 좀 한번 듣고. 아, 눈매가. 눈매가. 김하선 언니가 왔네. 다음에 써. 예뻤잖아요. 예뻐 못생겼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귀염상이네 지금. 저 남자친구 있으면 애교 되게 많거든요. 그래? 네. 근데 그 남자가 안 나타나는 거야 아직? 그냥 만나면은 그냥. 남자들이 자꾸 크게 그러는 게 아닌 거는 뭐 무슨 살을 맞았다거나 무슨 살이 끼었다 이러는 거는 크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러니까 무당이 이야기를 할때 신기로 얘기를 하는 것도 좋고, 성수에서 그쵸. 내려오는 말을 전하는 것도 좋은데, 언니하고 나하고 동생 지간이고 나하고 동갑이거든. 학교를 빨리 가서 동갑이야. 내 마흔이니까. 내 올해 마흔이거든요. 그랬는데 나도 이렇게 인간관계 해보고 이성적인 관계도 해봤었고 당연히 시집도 갔고 애도 있고 이렇지만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인연을 잡혀가지고 어떤 때와 시가 모든 게딱 맞아떨어지고 이러는 거는 옛날 말이고 맞잖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서 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요 뭐 이러는 거는 옛날 말이잖아. 요새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다니는데 얼굴이 이쁜지 못생겼는지 남자고 잘생겼는지 알아? 그러는 거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자신감 문제일까? 자신감 문제도 사실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녀가고 왔다 가고 스치고 뭔가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랬다고 하면 사실 나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남자는 여자가 마음에 들잖아. 그럼 어차피 키는 여자가 들고 있지만 남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결국에는 혼사를 하고 아이를 낳게 만들거든? 그런 전투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다 싶으면은 끊임없이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그렇지. 적극적이신 좀 듣고 같은데. 그게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남자들이 호감을 가는 상은 하나래. 나도 들었는데 그냥 이쁜 애들을 좋아한대. 그쵸. 맞잖아. 근데 이모가 안 이쁘단 소리가 아니고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 거야. 포인트를. 그래놓고 나서도 사주에서, 왜냐면은 사주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 왜냐면 엄마가 많이, 너무 많이 빌고 막 이랬던 사람이고 보통 내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이 시끄러울 리 없다. 왜냐면은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주를 타고나고 니네 집에도 큰 무당 나든지 큰 스님 나와야 되는 사주고 그렇기는 했는데 엄마는 좀 비껴갔어. 근데 너는 더 비껴갔거든요. 예.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촉이 있거나 이러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감. 그냥 촉, 예민한 사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신의 감을 입거나 무슨 살에 날려가지고 살을 맞아가지고 그랬다 이러는 거는 다는 아니야. 우리가 보고 입을 대고 너는 사주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구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결국에는 이모가 키를 쥐고 있는 거야.
근데 또 나름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안 달라고 못 달라고 막 이러는 것도 아니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러면 누구는 부럽더라, 누구는 보기 좋더라 하는 왜 것들이 웃기다. 있는 거야. 그럼 그러는 것들은 시간을 내어서라도 조금 투자를 하고 적극적으로 조금. 근데 본인이 겪어가는 그런 것들을 그동안 스치는 인연들을 만나보고 했으면 절대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라든지 비슷한 이유라든지 이러는 통계가 있을 거잖아.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을 고쳐서 아니면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색깔로 바꿔서.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럼. 계속 그런 사람만 만나게 되니까. 그럼. 왜? 내가 보는 눈이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았고 나는 계속 그렇게 행동하고 있거든? 그럼. 그러면 상대는 변하지 않아. 나도 변하지 않고. 그러면 계속 끼리끼리 만나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고 비슷한 이유로 헤어져. 그렇게는 이번에는 해보지 말고 진짜 내 말대로 정말 내 단점이면 내 약점이면 그동안의 통계들을 종합해 봐서 만약에 뭐 머리가 긴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 하면 머리 조금 길러보고. 근데 외유내강이라 그랬어. 여자가 자존심이 있고 내가 하려는 게 있으면 여자는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 뭐 요훈이니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 왜 그렇겠어? 지구 흔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할수 있으면, 하고자 하는 의지 있으면 그게 배필이든 뭐 장사든 아니면 어떤 성분이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응? 크게 가리거나 이러는 거는 없어. 점집에 다니거나 일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점집 크게 다니고 왕래 놓고 뭐 취미가 있으면은 뭐 1년에 한 번씩 사주나 보든지, 뭐 동짓날이나 뭐 초파일이나 뭐 엄마 따라서 절에 가보든지 요러는 거나 하지. 여기 와가지고 크게 뭘 해야 되겠다 풀어야 되겠다 이러는 게 없어. 괜찮은 거 크게 답답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가 나쁘지 않아. 여기에서 기반을 받쳐주고 있고. 맞지? 한 2년 근데 기특하다 진짜. 됐는데. 저도 할줄 몰랐어요. 근데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진짜 기특하다. 자리도 기특하고 이모가 일단 기특이 근데 잘해. 좋은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손님들이. 제가 또 남자들이 또 많이 오는 거라서. 김완선을 닮았으면은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제가. 김완선보다 더 예뻐. 아,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해도, 그 자리에서. 근데 이 자리에서 뜰 때는 이모가 약간 이 어중간해. 얼굴과 다르게 크게 센 상관이 세지도 않고 네, 맞아요. 그렇다고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낮지도 않아. 그랬을 때는 조금 이런 쪽으로나 어느 쪽으로 조금 물어봐가지고 좀 이렇게 살살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간다고 조금 이렇게 물어보고 뭐 옮기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 같아. 옮길 때. 근데 올해는 아니니까 올해는 거기에서 재계약을 조금 더 했어요. 예. 잘했네. 그래서 한 2년은 더 해야 될것 옳지. 그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여기서 일단 기반 맞춰주고 뭐야 이렇게 부모 짜에서도 크게 가리는 거 없이 성불 내려줄 거니까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일부 종사 못하는 거야 요새. 그런 일 너무 많아. 그게 흠이야?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 배필이 들어서 조금 인연 찾아서 꽁냥꽁냥 이런 것도 좀 하고 싶고 이러는 건데 그러는 것들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바뀌어보고 마음 가짐. 그래 놓고 나중에 또 우리 인연 되면은 커피 마셔 오고 그냥 그러면 될것 같아. 궁금한 거는 남자 한명 물어봐도 응? 아까 물어보라 그랬지? 돼요? 아, 미안해요. 아, 이름이. 맞다. 내가 근데 걔는 82년생으로 돼 있던데. 몰라? 사는데 아니, 나이랑, 나이가 82년생이에요. 그리고, 82년생. 생일은? 생일이 모르는 남자야? 아니 그렇게 모르는 남자야? 저 관심 있는 남자? 근데 생일 알아야 되나요? 날 알아야 되거든요. 아, 저 그걸 알았으면 알아서 오는 건데. 그러면 알아서 전화해줘. 카톡에, 저 핸드폰에. 안 돼. 그럼 안 되죠. 아니야. 나중에 전화해줘.
전화하면 나 이따가 상차를 갈 거니까 그 날 그 상차를 놓으면 시간 있거든? 아. 그러면은 누군데요? 그 얘기해주면 내가 거기에서 국당에서 봐줄게. 아. 그래도 되잖아. 네네네. 어차피 나한테 돈도 안 줬잖아. 내가 그것까지 해야지. 다른 거 궁금한 거는. 근데 이름 끝에 조금 힘이 있긴 하다. 어. 이름이요? 응. 그러니까 뭐 누구는 보고 하니까는 모두 모르고 모두 모르고 다 모르는 상태에서 막 그렇게도 하던데 네. 나는 사실 애동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 나는 이름자에도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름을 짓고 이랬을 때는 뜻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지은 거거든. 맞잖아. 그쵸. 만약에 철학관 가가지고 장명을 했더라도 그 아이 사주를 갖다가 이렇게 장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이름자에도 사주팔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가 안 풀린다거나 막 이러면 이름 개명하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 울어. 그랬는데 이 이름 끝에 힘은 있어. 어 힘은 조금 들었어. 그래서 조금 뭐지? 이모가 조금 관심 있게 볼 법하긴 해. 그러니까 내가 사주 나도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따가 나중에 어머 생일만하면 되지. 저희 엄마 생일이 정확하지 않아서 상관없어. 앞으로 보고 뒤로 보느라고 정확하게 보느라고 물어본 거니까 아. 어 크게 그런 건 없어. 그것도 아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응. 아 생일이세요? 생각 안 날 수 있어. 나도 우리 엄마 생일이 몇 개인데 잘 몰라. 음력 양력 이런 거 다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호적으로 뭐 이렇게 외우거나 앞으로 막 이러지 네, 모를 수 있어. 불연녀라고 생각하지 마. 모를 수 있어. 뭐 자기 생일이 언젠지도 몰라갖고 뭐더라 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 엄마 생일이 2월달에 했거든요. 24일 날 있으니까 1월인가? 그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괜찮아요. 크게 어 공덕이 없거나 이런 사람이. 저 이건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그래가지고. 괜찮아. 또 늦둥이다 보니까. 근데 아까 요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뭐 그런 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딸 하더라도 엄마는 골골하면서 백수 누리실 거야. 걱정하지 마. 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크게 그렇죠. 염려 끼치거나 이러는 성품 자체도 못 되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닦은 만큼 엄마는 성불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자손들한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사한 집 아파트 작년 6월달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도량동도 괜찮죠? 저는 계속 지금 그게 터야? 네 저는 이제 이 아파트 아니 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살아야 되니까 혼자 살 수도 있으니까 이 주소를 다 외워? 아니 제 아파트 그치? 네. 자기 집에 가서 외우지? 택배도 받아야 되고 아 그렇지 택배도 받아야 돼 가게랑은 좀 먼데 출퇴근이 좀 힘들지만 가게랑은 좀 먼데 이 집에 크게 생기가 있고 이러진 않다? 아... 생기가 있고 이러진 않아 혼자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 그러는 건 아닌데 뭐 터에서 어떻게 가리고 네. 이런 거는 아닌데 아... 약간 아직까지는 집안에 생기가 조금 없어 아... 생기가 없으니까 생기가 없을 때는 살아있는 것들을 좀 사다 놔야지. 맞아, 제가 그건 없어요. 나무나. 그런 거 좀 사다 놓고, 네. 이렇게 좀 따뜻하게 네. 만들어. 이 기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그래야지 잠도 잘 오고 좀 그래. 자꾸 여기에 있으면 생기가 없고 이래 놓으면, 자꾸 맞아요. 남의 집에 있는 거 같고, 아, 잠을 맞아요. 자도 크게 잠이 안 오고 막, 자꾸 나가야 될 것 같고, 아, 집 가게가 더 편한 거야. 아, 가게가 아, 더 따뜻하니까. 터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계 털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무당이 봤을 때 별개로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어디 이렇게 농장이나 어디 가가지고 싼 거 어 잘 안 죽는 걸로 사다나 괜히 그런 것들이 또 죽어가지고 또 괜히 어 간 지 얼마 안 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실내에서도 클 수 있는 거 요새 싸더라고 어 그런 거 좀 큰 거 어 아기자기한 거 말고 그래서 조금 의지가 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건 이따 전화해줘 내가 감사하지 아니 어 제가 세 개만. 응, 해가지고 전화해. 전화해도 돼. 감사합니다. 다 했어요.